집을 나온 금순이의 갈등, 안타깝게 순직한 최상병의 특검 갈등은 전염병처럼 퍼지며 급기야는 금순이 집에까지 전염되고 말았습니다. 아빠는 화를 내면서 밥상을 뒤엎어버리고 엄마에게 폭력까지 휘둘렀습니다. 어른들의 세상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른들이 말하는 진실이란 대체 뭘까? 내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나도 저렇게 되는 건가? 어른이 된다고 생각하니 금순이는 머리가 빙빙 돌았습니다. 금순이는 불쌍한 엄마를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돌아서 집으로 가다가 다시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금순이는 생각했습니다. 특검을 해야만 하는 세상에 우리가 왜 살아야 하지? 금순이는 길을 걸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평화로운 세상에서 꿈을 키우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제발요.